SH공사의 매입 임대주택.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집을 지어서 팔 수 있다던데. 주택 여러 채를 한꺼번에 개발도 할 수 있다던데. 당최 아는 게 없으니 원 답답해서. 내 땅을 더 매력적인 매물로 개발해서 팔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SH공사의 매입 임대주택 사업으로 말이죠. 내가 궁금한 게 바로 그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 임대주택 사업이란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SH공사가 매입해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사업이에요. 사업자 입장에선 든든한 매도처를 확보하고 주택을 신축을 하는 셈이니까 훨씬 안정적인 사업이죠. 노후주택 밀집지역이 신축주택으로 탈바꿈하면 집의 가치는 물론이고 도시 환경 개선 효과까지 높아지는 거죠. 그럼 우리도 신청할 수 있는 건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다세대, 연립,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이 대상이고요. 상세한 매입 기준은 공고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1, 4, 7, 10월에 SH공사 홈페이지 내 공고 및 공지에서 구체적인 자격 요건들을 확인하시면 돼요. 저 조건으로 내 땅에 집을 지으면 되겠네? 조건에 맞춰 여러 채를 한 번에 지어도 좋겠는데요. 그럼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찬찬히 알아볼까요? 너무 복잡한데요?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그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물에 대한 조사와 감정평가, 건축 상황에 따른 품질 점검, 단계별 대금 지급. 간단하죠? 이제 각 단계별로 중요한 내용들을 콕콕 집어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입 공고는 매년 1, 4, 7, 10월에 SH공사를 통해 자세하게 알 수 있으니까 꼭 확인 후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신청 이후에 공사 직원이 직접 방문해 현장 조사를 한 후 현장 조사를 기반으로 탁상 감정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감정평가는 공사와 매도인이 각각 선정한 두 업체의 감정평가 금액의 중간값으로 결정합니다. 이어서 공사 내부 위원 2인과 외부 전문가 8인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가 입지 여건, 건축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매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죠. 매입심의는 크게 1. 입지 여건, 건축 및 디자인 계획, 2. 우리 공사 설계 품질 기준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3. 공사 매입 불가주택 기준 해당 여부의 측면에서 이루어지며, 심의 시 주요 탈락 사유는 1. 막다른 사도 등으로 진입 도로 확보가 불가능한 주택이나 2. 도로 폭이 협소해서 차량 통행 여건이 불리한 주택, 그리고 3. 소음 냄새 및 인근 유해시설 등 주변 환경이 주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주택 등이 있습니다. 심의를 통과하면 도면 협의와 건축 허가가 진행되고요. 허가 이후에 구체적인 매도를 위한 1차 감정평가와 매입을 약속하는 매매 약정이 체결됩니다. 이때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약 30%의 매매 대금이 선금으로 지급됩니다. 선금 지급 이후에 공사가 시작되면 5단계에 걸친 품질 점검이 이뤄지는데요. 기초 철근 배근이 완료되면 기초 공사에 대한 품질 점검을, 최상층 배근이 완료되면 골조 공사에 대한 품질 점검을, 이어서 단열 방수 공사가 완료되면 마감 공사에 대한 품질 점검을, 준공이 완료되면 준공 후 점검을 각각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단계별로 정해진 대금이 정확하게 지급되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금 계획을 세우기가 아주 용이하죠. 1단계와 2단계 품질 점검 시 골조 공사에 대한 문제가 없으면 매매 대금의 약 50에서 60%에 해당하는 매매 이행 약정금을 지급하고, 매매 대금 확정을 위한 2차 감정평가가 실시된 이후에는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고 대금의 20%가 지급됩니다. 여기서 잠깐! 그럼 집의 소유권은 언제 이전되는 건가요? 2차 감정평가 후 매매 계약이 이루어질 때 소유권 이전이 함께 진행됩니다. 그리고 완공 이후 최종 품질 점검을 시행한 후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면 잔금의 지급이 완료됩니다. 빈 땅에 번듯하게 새 집도 생기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좋은 일도 할 수 있다니 일석이조네요. 토지나 주택의 개발을 고민하고 계신 사업자분들도, 높은 임대료 때문에 걱정하시는 임차인분들도 모두에게 희망을 드리는 매입임대주택사업. 매입임대주택사업은 공사의 공공성과 민간의 사업성이 만나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민관협력 사업입니다. SH공사의 매입임대주택으로 행복을 리모델링하세요.